시작.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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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볼 것 없어. 느꼈는데 두려움 어느새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것 없어. 정말 높이 느껴 내려다 볼 곳.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태규 씨의 노래 My Way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노래 사이에 My Way 하는 My Way라는 제목이 가사에도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노래에는 My Way라는 가사는 없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G 마이너 키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G 마이너 키로 리듬 연습을 하고 기타 솔로까지 연습을 한 후에 E 마이너 키로도 간단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 마이너 키로 연주하면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3프렛의 카포를 끼우고 E 마이너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G 마이너 키로 연습을 할 겁니다. G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G 마이너, 그 다음 C 마이너, 그리고 F, 그리고 D7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방현 코드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코드보다는 여기서 네, 하이 코드로 잡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B 플랫도 6프렛에서 네, G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언뜻 들으면 레게 같기도 하고 트로트 같기도 한 리듬인데요. 일단 트로트 리듬으로 궁따라 궁따 궁따라 궁따 요 리듬 하나로 곡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겁니다. G 마이너 잡고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얼터드 베이스를 사용해서 만약에 G 마이너다 그러면 6단 5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부터 아래 세 번째 줄까지는 전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연습하도록 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15번째 마디부터 먼저 얼터드 베이스 없이 아주 멀리 왔다고 이렇게 연주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드대로 쭉 연주한 다음에 아랫줄 23마디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에 변해 있었어 누구나 이 부분에 보시면 D7까지는 아 D7 여기서 잡는 게 편합니다. 변해 있었어 여기서 짠 치고 누구나 이렇게 갑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변해 있었어 누구나 같이 볼게요. 시작 변해 있었어 누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 27마디 내려오면 한 번쯤은 요 부분에 원곡 들어보시면 한 번 부분에서 리듬이 잠깐 쉬었다가 한 번쯤 이 부분에서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B플랫 부분에서 뮤트로 한 번쯤은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이 뒷부분에는 리듬 안 나오는데 계속 가던 리듬으로 넘어질 수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한 번쯤 넘어질 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5번째 마디 G 마이너부터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것 없어. 느꼈는데 내려다 볼 것 없네. 두려움 어느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도 지금까지 나왔던 코드와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하면 됩니다. 아랫줄까지가 1절 부분이니까 27마디부터 아랫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한 번쯤 있을 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지쳐 쓰러지는 보는 거야. 앞으로 내려온 큰 산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연주한 부분을 조금 더 맛깔나게 연주하려면 방금 리듬에서 연습한 것처럼 얼터드 베이스로 연주해 주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아래로 내려와서 27마디 한 번쯤은 여기서부터는 얼터드 베이스로 연주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7마디 이전까지 그래서 15번째 마디부터 얼터드 베이스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얼터드 베이스 연주하실 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G 마이너다 그러면 6단, 5단 이렇게 하는데 이 줄을 너무 정확하게 치려고 고개를 숙여서 뭐 기타를 이렇게 눕혀서 보거나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먼저 6번 줄 한번 만져보시고 5번 줄 위치 6단, 5단 네 이렇게 대충 치면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15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것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그래도 두려움 어느새 네, 이런 식으로 27마디부터는 얼터드 베이스 없이 연주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곡인 G 마이너 키를 한 키 반 내려서 E 마이너 키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E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E 마이너 그리고 A 마이너 그리고 D 코드 그리고 B7 그리고 G 코드. 자, 여기에서 E마이너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6번, 서브 베이스가 5번. 만약에 얼터드 베이스로 한다면, 그리고 A마이너는 베이스 5번, 서브 베이스 6번. D는 베이스 4번, 서브 베이스 5번. 그리고 B7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5번이고, 서브 베이스는 6번 줄 E프렛이에요. 네, 얼터드 베이스로 연주하실 때 B7을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귀찮다 그러면 B7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 코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6번 줄 그리고 서브 베이스는 4번 줄 냅니다. 그런데 치다 보면 6번 줄 4번 줄 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6번 줄 치고 5번 줄 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얼터드 베이스는 연습하지 않고 그냥 리듬 스트로크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5번째 마디 와서 아주 멀리 왔다고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다 볼 것 없어. 정말 높이 느껴. 내려다 볼 곳.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점 N은 나에게도 여기서부터 해볼 텐데 맨 마지막 마디 변에 있어서 누구나 네, 요 부분 아까 G 마이너 키에서 연습한 거랑 똑같고 그리고 아랫줄 27마디 한 번쯤 넘어질 수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23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점에는 주저앉아 없어 가야할 길에 일어나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기타 솔로라고 하기에는 전주 부분 같은 경우는 기타 솔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한 4마디 정도 짧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다 브라스, 그러니까 나팔로 빰빰 빠람빰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타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솔로 연습은 원곡인 G 마이너 키로 연습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 강좌 전부터 메이저는 도, 마이너는 라라고 했죠. G 마이너는 G가 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타 지판에 있는 G, 그러니까 솔, 6번 줄 3프렛이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시도 블럭의 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시도 블럭이 나오고 도레미 10프렛에서 미파솔 블럭이 나옵니다. 이 곡의 기타 솔로는 주로 여기 10프렛 미파솔 블럭에서 연주를 할 겁니다. 저와 함께 먼저 미파솔이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길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파솔 라시도레미 파솔 라시도레미 파솔 이렇게 되고 기타의 원음은 6번 줄 10프렛이 미파솔이 아니고 레미플랫파 이렇게 되죠. 플랫 빼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레미파솔 라시도레미 파솔 라시도레미 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라시도 레미파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탑 악보 위에 보시면 원문자 1, 2, 3, 4 나와 있는데요.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 끝부분 5번 줄 8프렛 파부터 들어가죠. 제가 먼저 여기 한줄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둘, 셋,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멜로디. 여기서부터가 이제 브라스 연주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래 일곱 번째 마디 내려와 보면 자세히 보시면 5선 악보에는 지금 멜로디가 단선율, 그러니까 멜로디가 한 줄만 나와 있는데 아랫줄에는 두 줄씩 치는 걸로 나와 있죠. 두줄 연주하는 걸 더블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연주를 기타로 변환하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 윗줄 멜로디만 치면 요 멜로디인데 이걸 칠때 일반적인 코드라면 여기 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2번 줄 13프렛 칠때 4번 줄은 14프렛 치는 식으로 화음을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번 줄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12프렛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G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네, 요게 G 마이너 코드죠. 하이 코드에서 아래 세 줄만.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3프렛이 잠깐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약간 텐션 코드 느낌으로. 요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두 줄로 치는 이유는 한 줄만 치면 이렇게 하면 뭐랄까 소리의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브라스 느낌 나게 이렇게 두 줄씩 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연주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반박자 치고 시작 쿵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마디도 똑같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쿵 그리고 네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일곱 번째 마디부터 여기 한 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쿵 쿵,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1번째 마디부터도 멜로디는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마디는 자주 연습했던 거죠, 위에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마디에도 풀링 오프 넣는 부분 나오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11번째 마디부터 네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디 위에 보시면 코다 표시 있죠. 간주 부분에서 세 번째 마디까지 연주를 하고 코다 표시를 따라가면 35마디로 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박자 쉬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47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부터 멜로디 나와 있는데 여기 멜로디는 전주 멜로디를 그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원곡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 멜로디와 함께 일렉 기타 솔로가 따로 나가는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걸 연주해 버렸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까지 하시려면 보는 거야 세 번째 마디 G 마이너부터 전주 솔로 부분 연주했던 거 그대로 연주하면서 아랫줄 52마디 F5라고 돼 있죠. 점점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G 마이너 키 원곡 키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E 마이너 키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윤태규 씨의 노래 My Way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My Way라는 부분이 안 나오죠. 전주 멜로디도 배워봤지만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 들고 연주하실 때는 전주까지 연주하실 필요는 없고 궁따라 궁따 요 리듬 연주만 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연주를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곡 시작하는 부분에서 얼터드 베이스 살짝 넣어주면 굉장히 멋진 연주가 될 겁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